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남 전재만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100억 원대 한남동 빌딩이 재만 씨가 20대 초반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재만 씨가 30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전 대통령이 은닉한 비자금으로 건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욱 진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재만 씨가 20대에 이 건물을 직접 지은 건축주로 등록됐습니다. 건축 허가 일자는 1994년 6월 9일로 당시 재만 씨는 우리 나이로 24세, 만으로는 22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기본을 확인하면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98년 1월 건물을 김모 씨가 인수한 후 재만 씨가 2002년 5월 건물을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재만 씨가 건축을 한후 제3자에게 팔았다가 몇년뒤 다시 건물을 인수한 것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지목되어 추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김모 씨에게 잠시 명의를 돌렸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앞서 전전 대통령 측이 과거 언론에 한남동 건물은 재만 씨 장인이 재산 분배 차원에서 상속해 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건축주가 재만 씨고 재만 씨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결혼 전인 1994년이어서 정황상 전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종잣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재만 씨가 20대 초반에 빌딩 건축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익 구입과 빌딩 건축비를 본인이 벌어서 마련했다고 볼수 없기에 관련 자금을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동 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중앙정부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 간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에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여러 차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이견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제의 요구와 관련해 제의 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기속하진 않으면서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홍 지사는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단신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검찰청 기자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총 51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CJ 계열사 주식 거래로 280억 원의 세금을 국내에서 차명 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로 23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5년 회사 돈 60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내주 초 워싱턴 DC에서 회동합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는 우리 측 대표인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미국 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주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한미 3개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만남은 6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처음 이뤄집니다. 6월 14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